지금이 몇 시냐? 도서관 간다더니 만화방 간 거였어? 아, 남이사! 손은 좀 어때? 괜찮아? 손이 왜 이렇게 차? 너 죽을래? 안 되겠다. 가. 어디? 가. 아, 어디 가는데? 이거 놔라. 봐줘, 마. 한 번에 가면 안 돼? 아, 이거 좀 놔. 미쳤어, 너? 야! 아, 왜 이렇게 못 먹어? 푹푹 퍼먹어. 뜨거운 걸 먹어야지 몸이 좀 따뜻해져. 이렇게 말아 먹어. 정순경. 정순경 님 제발. 응? 혹은 바로 못 봐. 나 정순경한테 시집 가도 돼? 내가 잘할게. 나 요리도 잘하고 할 거고 청소도 잘할 거고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면 돈도 벌어올게. 자격은 안 되지만. 너 왜 무슨 일 있어? 아, 아무 일도 없어. 빨리 대답이나 해. 아, 넌 나한테 귀여운 동생이지. 얼른 밥 먹어. 거절 참시랄가 지난다. 봉이야. 봉이야. 어디서 날아온 거야? 어봉아! 어봉아! 어. 내가 확 그 혓바닥 뽑아버린다고 했지? 어봉이 아니고 오봉이라고, 오봉이. 너 부른 거 아니거든? 이 새 이름이 어봉이야. 어봉이. 어봉이. 어? 가만 있어.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새라고? 어. 안 돼! 어! 아! 어! 여기 있어? 어! 잠깐만 가만히 있어. 아니 다리를 다쳤어. 아이고 다 나았나 싶어서 날려준 건데 아직 덜 나았나 봐. 아 빨리 가자. 어, 잠깐만. 근데 어봉이도 네가 좋은가 보다. 동물들도 알아본다잖아. 좋은 사람을. 야 좋은 사람? 아, 귀여운 사람이겠지. 귀여운 동생. 너 어제 내가 한 말 때문에 섭섭해서 그래? 야, 아니, 봉이야, 너 내가 너를 진짜 좋아해서 그런 줄 알지? 어? 넌 새나 지켜, 이 멍청아. 아니, 봉이야, 야, 봉이야! 아이고... 정순경이 키우라고 가져왔더라. 네가 이뻐한다고 선. 아 웃기는 자식 아니야. 뭐 내가 언제 이뻐했다 그래? 어? 빨리 와서 갖고 가라 그래.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저 자식이나 저 성질 버린. 에이그. 봉이야, 네가 우리 집에 무슨 일이야? 이거 너야? 어. 어머니 되게 미인이시다. 아, 근데 뭐 뇌물 받냐? 혼자 살면서 이렇게 큰 집에 살게? 나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보험금을 얻은 거야. 뭐 좀 마실래? 아, 어벙이 고마워. 나 아침에 네가 너무 예뻐하길래
잘 키워봐. 아, 그 설렁탕집에서 내가 한 말 때문에 많이 당황했지? 뭐? 아니, 나는 농담인데 정승경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그치, 농담이지? 야, 난 또 네가 진짜인 줄 알고. 아, 내가 상처 준 것 같아서 얼마나 신경 써. 상처? 내가? 상처는 무슨. 아,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우리 정순경 주려고 직접 요리를 한번 해봤거든. 요리를 직접? 이거 한번 먹어봐. 어? 아니 내가. 아, 만든 사람 정성을 생각해서 한 번만. 어? 바름 오빠. 아. 오빠? 그래, 오빠. 어때? 맛있는데? 맛있어?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닭갈비지. 닭갈비. 맛있으면 이거 한 번 더 먹어. 응. 아. 와, 살이 어쩜 이렇게 연하지? 진짜 맛있는데? 그치? 우리 어벙이 맛있지? 아니, 생긴 것도 귀여운데 어떻게 이렇게 살도 연하고 맛있을까? 어벙이? 어때? 하는 짓까지 너무 귀여운 동생이지? 어벙아. 아니, 내가 그 닭고기를 니라고 그랬더니 그 띨띨이가 완전히 믿는 거 있지. 아, 속 시원해. 뭐 그럴 땐 조금 귀여운 거 같기는 해. 그거 어벙이 아니라며? 그거 따지려고 했냐? 할머니 너 전화 안 받는다고 걱정하시길래 내가 너 찾아본다고 했어. 얼른 좀 가 집에. 걱정 좀 그만 끼쳐드리고. 싫어한다. 아, 너 경찰이니까 쌈 좀 하지. 잘 됐네. 올라와봐. 어? 보아! 야, 보아! 목이야! 구동 주민들이 못 살아. 어? 너같이 비리비리한 경찰한테 마을 치안을 맡기다니. 아니, 너는 그 저질 체력으로 경찰이 어떻게 됐냐? 봉아, 할머니 그날 마중 왜 늦게 나는지 알아? 내가 알바야? 그딴 거 안 궁금해. 급히 나오시다가 빗길에 넘어지셔서 발목 접질르셨어. 팅팅 부으셨더라. 어르신 연세도 많으시잖아. 그렇게 할머니 속 썩이다가 돌아가신다면 후회해. 살아 계실 때 잘해드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정순경님, 네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봉이야, 너 정말 오빠한테 시집 올래? 지랄한다, 진짜.